얼마 전에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어린이 도서에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학부모들은 대다수의 성인들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와 또 미래대한행동 여성위원장 오세라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책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일단 이 책은 여가부가 이제 선정하고 추천한 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때 진선미 아마 장관이셨을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실 때 이 그 롯데지주랑 그다음에 초록우선 어린이재단과 MOU 업무협약을 맺고 그 이듬해부터 책을 이제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34권 또 올해 60권 넘게 해서 총한 200권 가까이 199권 정도 되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 책을 이제 그냥 추천만 한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정 800가정에게 3,200권을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다움 책장 그래가지고요. 10개 정도의 초등학교에 아예 책장으로 구성하고 200권이 되니까 책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예 양이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창작 공모전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여가부가 한 거니까요. 굉장한 이제 국책 사업처럼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어찌 보면요. 국민들이 느끼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해야 되잖아요.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아마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성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냈고 또 새 아이 아빠로 알려져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이걸 국회 이제 정식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분이 보니까 아버지인데 아이들 두 명이 초등학생이더라고요. 미취학 아동도 있고. 굉장히 아빠로서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성형화시키고 뭐 동성애도 옹호하고. 그런데 이제 뭐 연타로 계속해서 학부모들이 청와대 청원을 넣고 뭐 여가부를 폐지해달라, 책을 전부 다 수거해달라 난리법석이 난 상태에서 어쨌든 다행히도 여가부에서 이것을 수렴하고 이제 문제가 된 도서를 에 한해서는 전부 다 수거하기로 그렇게 이제 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요. 이렇게 논란이 되자 여가부에서 이 서적들을 회수하겠다라고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선교육 실태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전 국제적인 실태가 있고 한국의 실태가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국제적으로는 선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only abstinence, 절제를 절제력을 함양시켜주고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합의했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 만능이 아니야. 콘돔과 피임약이 다가 아니야. 우리겐 지켜내야 될 것이 있어. 소중한 가치가 있어. 생명과 책임이 있어. 가족이 있어. 그래서 절제력을 그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세이프 섹스 교육이에요. 뭐냐면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 콘돔과 피임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컨센트 이제 그 동의를 했다면 이 아이들이 성폭행은 나쁜 거니까. Say no 할 줄 알고 Say no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충고리지 말고 그런 거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하지 말고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답시고 사실은 합의 만능주의의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다 빠져나가고 오로지 남은 거 하나가 합의하는 거. 그래서 합의했으면 청소년끼리의 성관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성병과 임신. 그러니까 콘돔과 피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절제력을 키워주는 지킬 건 지키자 교육과 세이프 섹스 교육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서구에서 세이프 섹스 교육이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99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요. 세이프 섹스 교육은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운 교육입니다. 한 번 딱 따르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제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킬 때는요. 트레이닝이 그 강사들부터 역량이 필요하고요. 네.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요. 세이프 섹스 교육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릴 적부터 생식기름 그대로 다 노출하고 이게 팩트다. 팩트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면서 성관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지금 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How a Baby is Made라는 책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성관계 장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생식기와 생식기의 결합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재미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성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벡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물체와 같은 거예요. 하나 시작되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손잡고 나면 그 다음, 입 맞추고 나면 그 다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 윤리, 도덕, 절제는 모두 제거하고 책임과 생명의 소중함은 제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다 주는 거. 인포메이션 위주의 교육.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자제력이나 인내와 이런 걸 갖추기 전에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그것을 해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엄마의 질에 아버지의 생식기가 들어가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남녀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물놀이를 왜 하냐면 재미있어서 해요. 아이들은 위험한 것도 왜 하냐면요, 재미있어서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은 축두엽이 다 자라지 않았고요, 뇌가 다 자라지 않았고, 충동과 호기심은 강하고, 절제와 인내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예요. 이건 뇌 과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열어주기보다는 통찰이나 성찰,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정보 위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관계 하는가. 어떻게, 그러면요, 이건요, 해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조사해보면요, 학부모들의 90%가 앱스티넌스, 절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지의 머너 카운티 등에서 다 해보면은요, 절제 교육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숫자로 딱딱딱딱 나옵니다. 잠깐 라디오 방송으로 절제 교육을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1,000명 중에서 65명이 임신하던 그 도시에서 그 임신이 10명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 방송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임신만 줄어든 게 아니라 성행동 자체가 40%대에서 30%대로 푹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뉴욕주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뭐 클리브랜드 모든 도시에서요, 절제 교육의 효과는 너무 수치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고 여가부가 이에 대해서 수거하기로 한 거는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학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기 성애와 네. 어린 나이에 성찰을 얻기 전에 너무나 성애 조기 함몰되고 성중독되어지고 이런 음란한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거 음란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더 네.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 추천 도서를 보고 조기 성애화되는 것을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 예. 세계인권선언문은요, 그 26조에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지는 학부모가 프라이머리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의 용의가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한 자만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요청에 대해서 절대로 여가부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뉴스로 다루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불안하다. 이런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니까 너무나 좋다 하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가서 너무 좋아요 하는 아이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학부모들이 울며불며 시드아웃 캠페인,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외설적인 성교육. 그래서 거기도 두 가지 이슈였어요. 조기 성애화와 동성애 옹호. 그래서 그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Stop Sexualization, 성애화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아주세요.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해외에서 성애화 교육은 나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주워올 필요가 없습니다. 담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잘 다루어서 해외 간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